네, 미디어 업종을 앞으로 더욱더 뜨거워지지 않겠는가 보고 계신데요. 산정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미디어 업종 같은 경우 약간 변화가 있잖아요. 기존에 뭐 드라마가 방송되고 CF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저희가 봐왔던 그런 구조입니다. 네. 뭐 드라마가 방송되고 뭐 드라마 방송 전, 그다음에 마치고 난 뒤 광고 매출, 예, 광고 네, 매출 같은 이어진, 경우는 네네. 그렇게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중간 광고가 허용된 측면이 그랬죠. 있고요. 네. 저희가 그 1차적인 측면에서 환경이 바뀌었다는 점,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도쿄올림픽이 있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3분기 실적에 그 도쿄올림픽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실적이 된다는 점에서 네네. 좀 3분기 실적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까지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환경이 최근에 바뀌면서 그 드라마의 단가 자체도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. 이 부분은 미디어 그 업체 자체에는 뭐 그렇게 좋은 점은 아니지만 네. 이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광고 수익 같은 경우가 올라갈 요인이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미디어 기업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. 일단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외부 내부 다 좋아지는 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접근 가능하지 않냐라는 결론입니다. 네. 자, 미디어 업종 군에 있는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. 몇몇 종목들을 좀 우리가 기술적 분석까지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네,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를 우선 보겠는데요. 그 지옥의 출시를 앞두고 선행에서 먼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네.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한 3%대 정도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가 선행에서 최근에 빠른 상승을 했었고 조정 같은 경우는 그 가파른 상승이 있다고 하면 이평선에 이격이 기술적으로 있을 때는 충분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기계적으로도 그렇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 부분에서는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세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. 아직 이벤트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평선과 이격을 축소한다고 하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가격적으로는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두 번째로 SBS 미디어 홀딩스입니다. 네. 그 SBS 계열사인데 주가 흐름이 조금 다르잖아요. 그 SBS 그룹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상으로 해소를 해야 될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 태양건설과 요인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이 부분에서는 상승세를 못 나타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늘려봤을 때도 2,000원대에서 한 3,000원대 정도까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. 네. 주가 측면에서는 박스권 하단 정도에 와 있습니다. 근데 박스권 하단에 와 있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게 아니라 그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, 거래가 수반됐을 때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 가능하거든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2,000원대 박스권에 도달했을 때 분할로 매매를 하는 게 좀 효율적으로 보입니다. 앞서 언급해 주신 SBS 미디어 홀딩스도 그렇고요. 또 제이콘텐트리도 그렇고 2분기까지 실적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SBS는 조금 다른 분위기인데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 SBS로 봐도 될까요? 네, SBS를 선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. 네. 단적으로 봤을 때 좀 세 가지 심플한 요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가총액이 1조인데 올해 예상 실적이 1998억 정도거든요. 네. 그렇다고 하면은 소위 말해 주가 수익 비율이 1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. 뭐 일반적인 제조업이라든지 기타 업종에서 뭐 주가 수익 비율이 10배 이하라고 하면은 큰 부담이 가는 요인이 아니거든요. 네네. 일반적으로 그런데 실적이 분기별로 상승하고 있는 업종 안의 종목이라는 점에서 네. 주가가 저평가 국면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. 3분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도쿄올림픽의 효과 같은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컨텐츠 부분에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스튜디오 S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. 네. 거기에서 SBS의 드라마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SBS에 공급을 하는데 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을 받을 요인이 있거든요. 컨텐츠 기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충분히 꽤 프리미엄을 더 받는다고 하면은 뭐 하반기에 IPO 준비를 한다든지 하면 SBS의 가치도 추가적인 부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그렇다 보니까 큰 부담은 없는 구간으로 보이고요. 네. 이러한 점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 오늘 같은 경우 한 600원 정도 주가가 상승하고 맞아요. 있거든요. 네. 59,700원 정도인데 그 매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경우처럼 이평선 구간과 그다음에 현재가 구간까지
좀 폭넓게 잡고 접근 가능할 네. 것으로 보입니다. 56,200원에서 현재까지 매수는 접근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목표가 같은 경우는 72,000원, 3분기 실적 반영을 해서 3분기 실적이 나올 때 이 정도 구간까지는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했고요. 손절가 같은 경우는 5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태만 이슈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